이제 본격적으로 한우 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안심하세요. 네, 안심할게요. 네. 웃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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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은 와 덩어리로 아무래도 구워야지. 그죠, 육즙이 제맛이지. 좀 두툼하게 요즘 안심 전문점들처럼 아주 두툼하게. 기름을 깔고. 오. 이거 소고기 맛있게 들려면 네. 약간 저 기름을 이용하는 게 해줘야 돼요? 응. 어, 진짜? 나 처음 들어봐. 와. 와. 자, 구이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심은 알겠지만 맛이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거잖아. 그렇지? 야,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글지글 거리는 사운드. 소금. 뭐 특이한 거 모르는 느낌이었어. 내가 맛소금 안 쓰잖아, 지금. 내가 맛소금 안 쓰잖아, 지금. 맛소금 안 해. 그냥 소금.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소금만 써도 맛있으니까. 사부님, 스테이크는 이거 요리하는 방법 어떻게 제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거 well done, rare, medium.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네, 저도. 미디움 레어. 아, 이 사람이 영양 네. 사람이 미디움 레어로 해달라는 거지 지금. 미디움 레어로 해달라는 거지 지금. 자, 뭐 구이 정도는 미디움 레어. 미디움 레어. 저는 네, 미디움 레어. 저는 잘 익힌 거. 아, 무슨 잘 익힌 거래요? 와. 오. 빵 구워주다 진짜. 봐봐. 빨리 익힌 거 해주세요. 와, 좋아. 세야래요. 와, 맛있어 보여. 자. 와, 이거 봐. 와우. 칼 봐주세요. 진짜 부드럽게 보여요. 와우. 진짜 쉽게 잘라요. 와우.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이거 안심하고 먹어볼게요. 왜 안 받아줘? 먹어. 같이 먹으면 돼. 이거는 네. 아, 같이 먹는 거 아니에요? 먹어. 네. 좀 익힌 게 좋다고 해서. 이 안심할 때 물 다 알겠지만 절대 익으면 안 되지. 바싹 익히면 퍽퍽해지거든. 그래서 약간 안심하면 이런 살짝 가운데가 살짝 삐끼게 돌게 네. 구워야 살짝 빙기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노릇노릇하지만 겉에 안에는 살짝 삐끼 돌게. 어우. 게임 오버 사장님. 육향이 너무 좋다. 야, 진짜 맛있다. 오, 그냥 입안에 녹아요. 맛있다. 네, 고깃즙. 잘 이겼어요. 박수. 잘 이겼어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보섭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게 지금 외국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는 부위라 아직은 싸게 먹을 수 있는. 아니, 보섭은 구워 먹어요? 그럼. 스테이크로 원래. 이게 색깔이 보면 알겠지만 색깔이 진하잖아. 육향이 좋아요. 안심살보다는 좀 더 기름이 많나? 단면을 보여줄게.
자, 보스살도 역시 안심이랑 비슷하게 이거는 지금 등급이 좋은 거라 마블링이 보이는데 거의 마블링이 없어요 원래. If I were human being, I'd head straight for New Orleans, and I'd blow this horn so hot and strong. 우리 이런 부분 진짜 얇게 잘라서 그 애기 진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애기들. 애기들. 네. 부드럽고 기름이 많은 네. 위주를 먹기 때문에 등심이 네.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지. 네. 고기의 향, 육향을 즐기기 시작하면 사실 이 지방하고는 상관없이 먹게 돼. 자. 와. 준비됐습니다. 네. 우와. 와. 하나, 둘, 셋. 보섭살. 이런 거 어디서 어? 어디서 먹겠어? 맞아. 안심에 비하면 고기 향이 진하지. 아, 진짜요? 보통 이렇게 구우면 후추 안 후추 향 때문에 고기 맛을 못 느낄까 봐 일부러 지금 후추를 안 뿌리고 아~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 와. 오. 오. 자. 이게 자. 근침이 돌다. 아, 근침이 돌다. 아, 근침이 돌다. 근침이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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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아름답다. 소리 완전. 어. 어우. 진짜 진짜. 와, 진짜 코스다 오늘. 완전. 평생 이런 코스 어디서 그래. 먹겠어요. 맞아. 이것도 보섭살도 확실히 바짝 구우면 이게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살짝 안에가 덜 익게 빨간 푹 익기 쉽게. 진하다 고기가. 어, 고기 향이 훨씬 세네. 왜 그러지? 이게 안심을 먹고 먹으니까 이제 아는 거야. 달라. 그치? 육향이 너무 맛있다. 안심처럼 연하게 그냥 입에 넣으면 녹는 맛으로 먹는 고기가 있고 이거 좀 씹는 나게. 맛으로. 맞아요. 씹는 맛은 나. 그러면서 씹을수록 진한 고기 향이 확 나. 맞아요, 맞아요. 가성비도 좋아요. 좋아. 어, 가성비가 진짜 좋다. 너무 멋진 고기네, 보섭살. 아직도 코스가 몇 개가 남은 거예요, 사장님?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방 위주의 맛을 느껴볼 때. 뭐. 자, 이번에는 아이고. 아이고. 윗등심. 이게 윗등심이 이게 소로 치면 목에 가까운 부위 쪽으로 이게 위쪽. 그 등심을 한 채로 이렇게 이만하게 나오는 걸 반으로 갈라서 윗등심, 아랫등심 두 채. 아. 그 전에는 이게 아랫등심까지 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팔았었어요. 아, 진짜로?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어. 그래서 옛날에 등심집 가면 이게 한 채씩 탁탁 걸려 있었는데 한 채가 가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이걸 여러 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부자겠어요. 잘 되는 식당 아니면 안 됐지. 내가 등심집 하다 망한 게 그래서 망했어. 그 품 잡느라고 한 번에 막 여섯 등을 덩어리씩 걸어놨는데 장사는 안 되는 듯이. 그걸 혼자 시큰 거 먹었지. 고급 고기를. 고급 등심 고기를 대포집 같은 분위기에서 결국 망했어. 자. 와, 엄청 크다. 와. 와, 엄청 크다. 와. 이 윗등심에는 살치살이라고 제일 비싸게 받는 부위가 붙어 있어요. 제일 부드러운 분이에요. 이 부위. 와. 이거. 와. 보여줄게. 마블링이에요.
이거 잘라서 살치살의 마블링만 보여줄게. 와. 오 마이 갓. 자. 보여? 자. 와, 진짜 다르다. 거의 살이랑 지방 거의 반반이에요. 50, 50. 신기하다. 이렇게 위에랑 여기는 확 다르는 거 보이니까. 자, 살치살 일단 여기 떼놓고 이쪽으로 설명해 줄게 이제. 등심, 윗등심은 여기에 비싼 부위 가격이 별로 안 좋은 부위 섞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등심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자, 보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그렇지? 여기는 맛있겠냐고, 여기 질기지, 여기는. 아~ 그렇지? 그다음에 옛날에는 뭐라냐면 알등심이라고 그래서 센터에 요것만 네. 따로 딱 분리해서 요것만 파는 거예요. 동그랑. 이래 등심이 두르면 다 발라서 이런 기름을 다 빼내. 그리고 다시 딱 모아놔. 그러니까 지방은 없고 마블링만 있는 고기로 딱 덩어리가 되지. 근데 이걸 잘라서 굽다 보면 이게 찢어지지. 아, 맞아, 맞아. 쉽게 하면 이렇게 다 지금 분리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방은 지방대로 잘라내. 이런 식으로. 아, 대박이다. 근데 결이 확실히 있네요, 고기. 고기 결이 있어요. 하면은 지방이 없는 고기가 되지. 이렇게만. 아, 그리고 이렇게 말아요. 많이 보던 거지, 어디 등심집에 가면. 네. 오, 진짜 쉽게 분리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저니까 쉽지요. 자, 그럼 알등심하고 살치살을 먹어봅시다. 지금의 느낌. 와, 이쁘다. 콧. 동시에 구워서 한번 비교해봅시다. 이건 살치. 어, 진짜 꽃! 살치. 그 꽃등심이라고 그러는 네, 거야. 네, 꽃 모양. 와, 맛있겠다. 기름 하나도 안 했는데 기름 나오잖아요. 네.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기름을 안 둘러도 이렇게 잘 나오잖아. 아, 고기 굽 냄새. 이거 큼직큼직하게. 아, 진짜 꽃. 모에카, 레디 퍼스트. 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나왔어. 파브리. 감사합니다, 사부님. 야. 빛이 나, 기름이 많이. 달아, 고기가 달아. 오, 이거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우와. 야. 야, 오, 이거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야, 이게 큰 장을. 한 컵뿐에. 야, 식감이 너무 달라요. 이건 뭐 아는 맛. 응. 제일 무서운.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지금 제일 비싼 부위.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부위. 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부위. 먹어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사부님. 자. 오. 어때요? 너무 좋아. 색깔 또 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때? 쫄깃. 부드럽고 기름도 나오고 씹는 맛이 더 나고 아 대박이네. 루안다 가면 저도 마블링 따져야겠다. 마블링. 내가 왜 이걸 마지막에 놨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아까 어디라고 그랬지? 짜들박이. 여기. 짜들박이. 자, 요거를 웬만해서는 이렇게 칼로 썰어 먹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경험하게 돼. 우와. 이걸 먹는 거야. 이걸 먹는다고요? 이렇게 손으로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소고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요? 마블링? 너 아니요. 뭐예요? 이거 지방 맛. 아 진짜? 좋은 고기는 지방이 맛있어. 네? 그럼 이걸 먹어봐야 알 수가 있다는 거네? 이거 먹어보면은 아마 이게 1등일 건데 맛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 넷. 얘는 근데 궁금하다 맛이 이렇게 먹으면 근데 먹을 수 있을까? 와. 바위 등장. 사부님, 궁금한 게 왜 한국에서 아마 식당에서 짜들박이 계속 진짜 얇게 잘랐어요? 질겨요, 먹어보면 알겠지만. 잘게 잘게 잘라주는 이유를 왜 그럴까요? 그만큼 씹는 식감이 있다는 거지. 조금 질기죠. 딱딱한 지방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탈리아에서 우리 고기 네. 진짜 질겨요. 이거 한우보다 아 질겨? 질겨요. 네. 그래서 에이징 하잖아요. 에이징 하고 그리고 대부분 찜 오랫동안 요리로 우리 먹어요. 네. 조림 찜 브라자토 요리 브라자토라고 불러요. 이 두께로 지금 먹는 거 궁금해요. 거의 없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팔아요. 이런 식으로 먹어보는 건 처음이다, 진짜. 옛날에 한 20년 전에 마장동에 차돌베기를 이렇게 쓸어주는 집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내가 단골집이었는데. 장 보러 갔다가 딱 거기 들려서 이거랑 딱 소주 한잔 먹고 그날 장사 망친 적도 있는데. 식당할 때. 아, 시켜도 시켜. 먹어볼까요? 무지하게 고소하지? 와, 고소 고소. 안 질겨? 안 질기다. 좋은 거라서. 해외 또 된장찌개 가면 또 미친 감칠맛으로. 진짜 쫄깃쫄깃하다 하지만 지방 맛 너무너무 맛있어. 지방 고소함이 차들이 네. 확실히 제일 센 거 제일 센 네. 이걸 맨 먼저 먹었으면 다른 고기 먹으면 맛이 없어지는 맛이 없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 거 근데 한우이라서 그 지방 맛있어요. 오늘 먹은 구워 먹은 부위 중에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결정했어요? 저는 그 보섭. 아, 역시 스테이크 문화에 사니까 보섭. 저는 안심. 안심. 부드러워서. 제일 부드러웠어요. 저는 살찌요. 살찌. 살찌. 아~ 살찌. 씹을 때 이제 기름도 나오고 그때 씹는 맛도 나오니까 되게 2인1 고기. 입맛이 제일 고급인 것 같아. 되게. 다 다르다 좀씩.